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 그리세요. 라인 엔터, 엘 엔터 하시고. 직교 모드 활성화 되어 있구요. 중심점을 찍고, 위로 몇 미리 이동시켜야 되냐면, 105mm만 이동시키면 되죠. 105mm. 엘 엔터 치시고, 중심점 찍고, 직교 모드 활성화 시키고, 105.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얘는 향후에 중심선이 될 거죠?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 두 개를 그리셔야 돼. R15짜리 원과 파이15짜리 원. 얼른 그리세요, 끝점에다가. R15랑 파이15예요. 자, 첫 번째는 반경값으로 15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경값 옵션을 쓰셔가지고 15엔터 하셔서 원 두 개 그리시면 됩니다. 끝난 거고요. 오른쪽에 접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라인 명령 이용해서 엘엔터. 엘엔터 이용하셔야 시프트키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손으로 시프트키 누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손 마우스를 이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L 엔터 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원 클릭, 또 접점 원 클릭해서 대각선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직교를 활용해서 수직선 하나 그릴 거예요. 수직선 그려주시고, 수직선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여기 라인 명령 이용 4번점 여기 이용해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길게 지금 여기 튀어나온 R 부분 있잖아요. 이 R은 R45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의 원이에요. 이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르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 수평선은 여기 4분점 있죠. 여기 4분점을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이제 옵셋 할 거예요. 옵셋을 얼마로 할 거냐? 75mm만큼 옵셋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위로 클릭. 5 엔터, 75 엔터 하셔가지고 요 수평선을 위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 교차점 생기죠? 여기가 이제 R75의 중심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선을 좀, 요괴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다 했으면 C 엔터,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R75 엔터. 그래서 C 엔터,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75 엔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럼 다 된 거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버리세요. 필요없는거 TR 엔터에서 잘라주시고, 뭐 경계선 이용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그냥 자르셔도 돼요. 머리 아프면 그냥 자르세요. 필요한 선만 내두고서 잘라버리시면 돼요. 어? 잠깐 잘못 잘랐다. 여기 여기 잘라야 되네요. 잘랍시다. 여기도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도 필요없죠. 선생님 잘라버리고, 요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여기 잘라야겠네.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잘라야겠네. 안쪽도 여기 다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도 되겠네. 여기는 안되겠다. 여기 잘라면 안돼.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을 또 그릴 건데요. 수평선, 수평선은 우선 보조선을 그리셔야 돼. 보조선은 이 육각형 있죠. 육각형의 여기 옆
그러니까 9시 방향이죠. 9시 방향 끝점을 찍어 선 하나 길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5엔터에서 15엔터 맞고 옵셋 하세요. 그래서 노란색 클릭하시고 위로 클릭. 5엔터 15엔터 하시고 선 클릭 위로 클릭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선 있잖아요. 이 선 아까 75mm만 올린 선 있죠.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 보조선도 지금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여기 육각형 옆에 그렸던 선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건데 우선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잘라주시고 이쪽 원 한쪽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형상은 이제 필렛 가셔가지고 R12, 15네요. 두 번 나눠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다 됐어. F엔터 R엔터 그 다음 12엔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T엔터 하시고 트림을 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 도형 클릭 자, F엔터, R엔터, 12엔터, 그 다음에 T엔터, T엔터. 클릭. 여기 클릭해주시면 필렛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시면 여기 필렛 생기죠. 이렇게 두 군데 완성. 그 다음에 이어서 F엔터, R엔터. 그 다음에 15엔터 하시고요. 또 도형 클릭. 얘는 T엔터 생략할게요. F엔터, R엔터, 15엔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날라가네 그죠? 어. 다 날라가면 다시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트림 자 그 전에 트림 작업 좀 해야겠네요. TR엔터 엔터 한 번 더 요거는 트림을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F엔터, R엔터, 15엔터 요렇게 마무리. 자 이어서 중심선 이제 그려야겠죠?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자 중심선 그리실 때는 여기 레이어 설정에 중심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을 더 늘려야겠네 여기 그 다음에 LEN, DE, 4mm만큼 늘려주시고 끝에다 여기도 그려줘야겠네. 여기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가상선인데 중심선을 묘사가 됐네요. 여기는 치수를 좀 기입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R75 같은 경우에는요 치수를 먼저 기입해주고 외형선으로 기입하세요. 75로 기입해주시고 여기를 기입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중심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R값도 넣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치수 설정하는 것도 배울게요. 치수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네요. 그 레이어 설정하는 걸 배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